드릴 방송 내용은 이 김건희 여사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소환 조사인가 출장 조사인가 뭐 그런 제목을 어느 신문에서 이제 뽑았는데 어쨌든 어렵게 이루어진 그런 조사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말끔하게 해서 잘 정리정돈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왕 조사를 받으면은 그러면 이제 뭐 조사를 받으니까 일각에서 무슨 조사가 출장 조사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대검찰청에 나오고 또 필요하면 포토라인도 쓰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그냥 처리를 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마 과거에 윤 대통령 사단에 속하는 충성심이 좀 높은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대체해 가지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제 자리를 맡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측하고 출두조사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경호실 관할 하에 있는 그런 건물에서 조사를 받은 모양인데 뭐 당연하게 말들이 많이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윤 대통령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뭐이 정도도 문정권에 비해서 훨씬 더 과감한 그런 수사기 때문에 환영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제 다른 쪽에서 보게 되면은 뭐 조사를 하면은 조사를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 특별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출장 조사 형식을 띠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오늘 혹시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조사에 대한 논평을 하더라도 뭐 워낙 지금 사회가 이렇게 이분화돼 있으니까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냉정하게 사안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평을 오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이번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그런 민주당 후보로 이렇게 추인받는 것을 뭐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뭐 여전히 민주당 내에 가장 큰 지분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해리스 대세론을 그렇게 추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미국을 대표하는 진보 언론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데에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하자를 없애는 의미에서 해리스를 그냥 추대하기보다도 제대로 경선을 거쳐서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렇게 민주당 후보를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의중 같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대통령이고 그리고 아직 젊지 않습니까? 지금 한 60대 중반도 안 됐을 테니까 젊고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 내에 막후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에서 보면은 클린턴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제 의중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 뭐 대부분 큰 신문들은 별로 잘 다루지 않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제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야심적으로 이제 7월 15일까지 전공의들에 대한 일괄 사직 문제를 매듭짓고 정부의 보관은 9월 달에 이른바 가을턴 전공의의 추가 모집을 통해 가지고 대형 수련 병원들을 전공의를 다시 채운 다음에 그렇게 이제 출발하게 되면은 이번 사태를 무난하게 관리할 수도 있고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윤 정부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현국 자체가 보게 되면은 정부의 그런 의도나 계획과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거든요. 전공의들의 9월 지원자가 지금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있지만 그러니까 정부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번에도 크게 뒤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가톨릭 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 의대, 그리고 부산대 의대, 또 성균관대학 의대 이런 데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의과대학들이 교수들이 채용을 안 하겠다. 이번 9월 모집에 채용을 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특히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채용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정부가 이번에 일괄 사직을 처리하지 않고 그다음에 필요한 전공의 인원수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으면은 내년도에 불이익을 주겠다. TO를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병원의 집행부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뜻과 반대로 일괄 사직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인력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대학 교수들은 우리가 뭐 학원 교사도 아니고 이 학생 저 학생을 다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예 성명서까지 발표해 가지고 연세대학교에는 뽑을 의향이 없으니까 뭐 모집할 그런 모집하신 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 이제 지금 이제 상황은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이제 정부도 아는 거죠. 전공의들의 복귀가 없으면은 대형 병원들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 그럼 복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7월 15일 일괄 사직, 9월 가을 턴에 추가 모집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예상치 못한 그런 복병이 나타난 거죠.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제 뭐 그 전공의들을 우리들이 추가적으로 모집을 못 하겠다. 이제 의과대학에서 그런 사제지간 전공의와 전문의 그리고 의대 교수분들 사이에 독특한 그런 도제 방식을 잘 이해했으면은 이렇게 무리한 수를 두지 않을 건데 뭐 정부 입장은 다급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냥 일괄 사직 받고 사람 뽑으면은 새로 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불가능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전선이 어디까지 확산됐는가 하니까 의과대학 교수들이 신청한 만큼 반드시 뽑아라. 일명 채용 강제 행정명령 같은 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채용 강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으면은 그러면 전공의들을 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전선이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윤 정부가 적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와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인 2월 이준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부터 다시 전면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이제 파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이제 불거질 문제는 돈 문제니까 대형 병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영난 재정 위기 문제가 우선 불거지게 되고 그것은 뭐 언론 관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덮을 수가 있지만 이제 덮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권역별 응급센터 하루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응급 환자들이 답지하는 그런 응급센터의 위기 상황이 굉장히 그것을 감추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속초의료원 그다음에 천안대 뭐 순천안의료원 또 한양대 응급센터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온 거 아닙니까?